안녕하세요. 포마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프가 주어지고 연속 불연속 묻는 문제인데, 이번 문제도 조금 철저하게, 차분하게 그렇게 봐줘야 할 문제야, 그렇죠? 주의할 사항이 있다. H1에 이어서 I번도요 봐야 할 것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가도록 할게. 봐. 자, 오른쪽 그림이요. 주어진 그림은요, x 이퀄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이럴 때, 이때의 y 이퀄 fx요. 이 노란색 그래프가 지금보다 y 이퀄 fx야. y 이퀄 fx의 그래프는요, 다음 같이 미리 그려놨어, 그렇죠? 됐어요. 자, 이때 함수 gx는요, 함수 gx가 있는데, gx는 정의가 되기를, 자, x 0보다 클때 gx는 다음 같이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극한으로 gx라는 함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이때 fx의 전체의 n승 이렇게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객관식 문제네요. 그렇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먼저 봤더니 gx는 블라블라 연속이냐? gx는 블라블라 불연속이냐? gx는 블라블라 불연속이다. gx는 블라블라 불연속이다. gx는 블라블라 연속이다. 하여튼 gx가 관심이지. 그렇지? 아니, 보기 1, 2, 3, 4, 5를 봤더니 뭐가 관심이야? gx가 관심이잖아. 일단 그래서 이 gx를요 좀 구해야겠다. 왜? gx가 말끔히 주어진 게 아니라 뭐로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극한으로 주어져 있잖아. 그쵸? 그래서 gx를 먼저 독해해야 돼. 독해해야 돼. 봤더니 gx는 극한으로 주어져 있는데, 자, 리미트 극한 내에서 노가 변수죠? 있던 n이 변수죠? 근데 변수가 어디가 있어요? 변수가 지수에가 있잖아. 그죠? 변수가 지수에가 있어. 다음에 미시여 문자죠. 미디 이거 알아 몰라 모르지. fx 모르잖아 지금. 물론 fx 이렇게 주어져 있긴 하지만 확정된 건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fx는 몰라. 변수가 지수에가 있습니다. 미시 문자예요. 변수가 지수에가 있습니다. 미시 문자라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여 밑을 누구와 누구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요. 뭐 한다? 써볼까? 나누어 띵킹해라.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문제야. 다시 gx를 알아야겠는데, gx는 극한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극한에서 변수는 이 자리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놈은 n만 변수고 나머지는 몽창 다다 상수 취급이야. 상수 취급. 맞다. 봤더니 변수가 지수에 있습니다. 미시 fx예요. fx 결정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요 변수가 지수에 있습니다. 미시 문자인 경우와 똑같은 거죠. 왜요? fx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 거야? 변수가 지수에 있습니다. 미시 문자예요. 이밑 선생님 손바닥 손, 아 선생님 손 요놈아의 범위를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나누어 띵킹한다 배웠었잖아. 따라서요 다음 같이 풀면 되겠어. 그쵸? 출발해 볼게. 봐. fx가 미시죠. 이게 미시야. 요놈이 마이너스 1일 때와 fx 요놈이 얼마일 때? 1일 때로 나누어 띵킹. 그럼 당연히 f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도 있을 거고요. 그죠? 다음 fx가 1보다 클 때도 있을 거고, fx가 마이너스도 작을 때 이렇게 몇 가지 절대값 필요 없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 띵킹 해야 되는 거야. 다섯 가지로 나누어 띵킹. 그렇죠? 자, 근데 주목 봤더니요, 이게 지금 y 이퀄 fx잖아. 이게 지금 y 이퀄 fx인데 fx 여기가 x축이죠? 여기가 fx축이야. y 값인데, 함수 값인데. 그렇죠? 함수 값이 지금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어디를 못 벗어나? 함수 값이 지금 어디를 못 벗어나죠?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요. 예. 이 값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y 값은 항상 그래프를 읽어봤더니 y 값은 항상 어떻게 돼요? 0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은 거죠. 즉 봤더니 fx는 0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다. 뭔 말인지 알겠지? 됐어요? 따라서 다시 이쪽으로 와봐. 아까 gx를 알기 위해서요 fx의 범위를 쫙 이거와 이걸 기준으로 나누어 띵킹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요 그럴 필요가 없이, 왜요? 어차피 fx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fx는 0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으니까 이런 것들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얘도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돼? 0보단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fx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요 어떻게 돼요? 1보다는요 작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딱 그냥 이 문제는 fx의 범위가, 봐, fx의 범위가 저 주어진 노란색 그래프에 의하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fx가 정의되어 있잖아. 이해갔지 무슨 말인지? fx 값이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나노 띵킹 다 했는데 이런 것들은 구할 필요가 없이 첫 번째로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경우 이때, 두 번째로 fx가 1일 때 이때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해결해 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 갔어요? 그러면 fx 값이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요때는 그런 놈을요 무수히 많이 곱해. 이런 범위에 밑이 있어요. 졸라 무한히 곱하면 곱할수록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0으로 가겠죠. 따라서 이런 상태라면 gx가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자, fx가 1이라면요. fx가 얘가 1이라면요. 1은 졸라 곱해봤자 정말 1이잖아. 그렇죠? 1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졸라 곱해봤자 1이야. 따라서 그때의 저 극한값은요. gx값은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그렇죠? 이해 갔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fx가 이런 범위일 때는 gx는 이거고 fx가 1일 땐 gx는 이거니까, 근데 우리의 관심은 gx에 있기 때문에, 자 fx가 그러면 언제 이런 범위에 있는 거야? 이거 먼저 볼까? 다 지워버리고 이제 이런 건 지금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그렇지? 원래는 이걸로 나누어 띵킹인데 fx의 범위가 딱 0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다니까 두 가지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였고, fx가 딱 1일 때는 언제예요? 와, 이리 와봐. 노란색 요 fx 함수값이 딱 1일 때 그때 나 x의 범위가 궁금하거든. f가 1일 때 언제야? 이때 아니죠? 이때 아 그렇구나, 주기함수니까. 따라서요 어떤 수일 때 여기 있던 파란색 x가 얼마 x가 x가 2를 넣어주면 딱 1이죠. 4넣으면 1이고 6넣으면 1이야. 아하, x가 짝수인 자연수요. x가 짝수인 자연수일 때 얘는요 fx 값이 1이 되겠고 그러면 gx 값도 1이 된다 이거지. 그치? 이해 갔어? 이 얘기가 곧 이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요 요 놈은요 이건 언제야? 이거는 짝수인 자연수 이때를 빼놓고요 나머지 양의 실수죠. 그쵸? 양의 실수. 즉 이때는 언제냐면은요 이때의 x는 이런 범위 만족한 x는 언제냐면, 자 x가 0보다 크면서요 뭐야 짝수인 자연수가 아닐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짝수인 자연수면요 gx는 1을 따라가고 x가 양수면서 짝수인 자연수가 아닐 때는 0을 따라가. 그렇죠?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gx를 그릴 수 있겠네. 그려볼까? 여기다가 우린 gx가 관심이니까 자 이렇게 그려볼게. x 여기서 이제 바로 gx죠. 왜냐면 fx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g를 다 했고 우리가 원하는 건 gx. x에다 뭘 넣으면 gx가 어떻게 될까? 0 아니면 1이야. gx는 0 아니면 1인데 이렇게 되겠죠. 자 빨간색으로 gx가 그려주면요 언제 0 나와요? 이거 먼저 그릴게. 언제 1 나와? fx가 1일 때. 그럼 그때 x가 뭔데? x는요 짝수일 때. 즉 1, 2, 4, 6 이럴 때요. 짝수인 자연수 이때에 gx값이 1 나옵니다. 1 나와요. 이때는 1 나온다고요. 이렇게 시작. 계속 1 나오겠죠. 그렇죠? 다음에 x가 양수면서 짝수인 자연수가 아니면은요 fx는 이렇게 되겠고 gx는 0 나오죠. 빵꾸뻥 0 나와요. 샷샷샷 상수함수요. 빵꾸뻥 샷 빵꾸뻥 샷 빵꾸뻥. 네. 이런 그래프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x가 짝수인 자연수가 아니면 무조건 함수값은 0이고 x가 짝수인 자연수면 gx는 1이고 이런 그래프지. 그치? 그러니까 요 빨간색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이제 문제 풀면 되겠네. 왜? 이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y 이퀄 뭐다? gx의 그래프니까. 됐어요? 자 1번 gx는 모든 자연수에서 연속이니? 아니야. 1, 3, 5 이렇게 홀수인 자연수에서는 연속이지만 모든 자연수에서 연속은 아니에요. 1번 탈락. 2번 gx는 모든 자연수에서 불연속이니? 아니에요. 짝수인 자연수에서는 불연속이지만 홀수인 자연수에서는 연속이네요. 탈락. gx는 모든 홀수에서 불연속이냐? 모든 홀수에서는 연속이에요. 탈락. 4번 gx는 모든 짝수에서 불연속이다? 모든 짝수에서 불연속이다.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 이런 범위에서 모든 짝수에서요 불연속 나오고 있잖아. 4번이 정답. 5번 gx는 양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냐? 아니요. 짝수인 자연수에서요 불연속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요 그림 그린 다음에 객관식 정답 4번이 정답인 건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돌아와 봐. 좀 어려웠어. 이리 와봐. 돌아와서 다시요. 자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y컬 fx가 덩그러니 그래프 하나 주어져 놓고 gx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그렇죠? gx인데 gx가 극한으로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변수가 이 위치죠. 변수가 지수에 있습니다. 미시 문자예요. 미세 범위를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나누어 띵킹한다. 샤라라 띵킹했더니 근데 fx가 다 되는 게 아니라 fx 함수값이 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밖에 안 돼? 0 이상 1 이하 0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으니까 나머지 구간은 신경 쓸게 없겠고 0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1일 때 이 두 가지만 나누어 띵킹. 미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그러면 gx는요 그런 놈을 무수히 곱하면 gx는 0으로 다가갑니다. fx가 1일 때는 1을 열라 곱해봤자 gx는 1이에요. 근데 이럴 때가 언제야? 이럴 때가 fx가 1이 될 때가 y콜 fx 봤더니 x가 짝수인 자연수일 때. 이럴 때는 언제야? x가 짝수인 자연수가 아닐 때. 그러면은 x가 짝수인 자연수일 때는요 fx가 이렇게 되겠고 gx가 1이니까 짝수인 자연수일 때 함수값 gx여 1, 1, 1 점 찍어주면 되겠어. 짝수인 자연수가 아닐 때요. 나머지 양수면서 짝수인 자연수가 아닐 때는 누굴 따라가? 0을 따라가죠. 0을 따라가. 그렇죠? 0을 따라가. 요 빨간색 그래프가 y콜 gx고 이 그래프를 그릴 줄만 알면은 그러면 문제 푸는 건 1이 별로 껌같이 쉽게 해결이 가능하겠죠. 됐어요? 다시 한번 변수가 지수에 있습니다. 미시 몰라. 미시를 몰라. 미시 문자야. 미세 범위를 나누어 띵킹한다. 나누어 띵킹한다. 요거 상기하면서 문제 한번 천천히 곱씹어봐.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